조동사의 PP 개념까지 냈고 문제는 안 풀었다는 건가? 여기까지는 한것 같은데? 바로 다음 거 가자고. 다음 부분을 바르게 고치시오 돼 있는데 조동사의 PP 써놨지 여기? Should have loved. 그러면 많은 팬들은 have loved 사랑했어야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이 되죠. 해석해 봐야 되겠네요. 많은 팬들은 그녀를 사랑했어야 했는데, 그렇게나 큰 팬클럽 행사를 개최하다니가 돼서, 요 투가, 뭐뭐 하다니. 그러니까, 사랑했음에 틀림없다가 돼야 되지. 해석을 해보니 사랑 그래서 must have PP를 쓰셔야 돼요. should를 must로 고치시면 됩니다. 처음 거 하나. 다음 must have pass 썼는데 나는 그 과정을 통과했음에 틀림없다. Because 왜냐하면 마지막 실험을 망쳤기 때문에 아닌 것 같지? 통과하지 못했음에 틀림없다겠지? 그러면 이번엔 must가 아니라 cannot have pp. cannot으로 고치고 뭐뭐 have pp. 했을 리 없다. 자, 동사 길게 써놨네요. Must have PP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에다가 be taken 수동태까지 take picture 사진 찍다에 찍히다가 되죠. 너의 사진은 찍혔음에 틀림없다. guideline 지침에 따라 너의 사진은 마감 기한 3주 안에 찍혔음에 틀림없다. 좀 이상하지? 찍혔어야 했는데 안 찍힌 거 아니야? 그래서 should have pp. 자, may have quite 두 단어 써놨는데 이런 복잡해져. 조동사하고요. 어차피 have는 수동태 없으니까는 그렇다 치고 have pp냐, may have had냐 이거 해야 되는데 시제가 과거냐 이거 판단해야 되죠. 한 교수에 따르면 우리의 선조는 꽤나 큰 렉션 어휘 목록 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가 아니라 선조지 이 단어 때문에 문맥상 과거의 추측을 써야 돼요. 그래서 may have had 가졌을지 모른다. 시제 표현이 따로 안 나오는데 이런 걸로 풀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 매우 중요해요. 이런 문제요. 지금 이게 가장 최상급 난이도라서 여기 3권짜리 최상급이라서 가장 높은 난이도라서 예, 이런 문제들 문맥에서 선조니까 당연히 현재일 리는 없거든. 필기 끝. 자, 밑으로 가서 조건에 맞게 영작하시오인데 한두 개쯤 해봅시다. 제이슨은 이 시를 썼을 리가 없는데 왜냐하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뭐 했을 리가 없다. 썼을 리가 없다. 그러면 뭐뭐 했을 리 없다. 그렇지. cannot have pp 쓰는 건데 자 주어 제이슨은 영어로 써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제이슨 cannot have write의 과거 분사 written this poem 이 시를 썼을 리가 없다. 불행히도 있고 그가 사라진 동안 있고 그가 지켰어야 했던 구역에 도둑들이 들어왔던데 그가 지켰어야 했던 그 구역에 됐죠? 그래서 에리어 꾸며주는데 여기서 포인트,
했던 이렇게 돼 있지. 들어왔다 주절보다 한 시제 이전이 일종의 대과거를 써야 된다 이래도 돼. 자, 전에 한번 영작한 건데 뭐뭐 하는 관계대명사인데 우리말에서 종속절 과거 시제 이 말은 주절보다 이전. 주절이 현재 지금 과거니까 종속절은 뭐로 써라? 과거 완료 써라. 이렇게 가는 개념하고 같아. 소리. 지금 나옵니다. 이렇게 해도 돼. 그래도 결국은 should have be 써야 돼. 완료라서. 됐고? 이래도 되고, 실제로 여기서 했으면 지켰어야 켰어야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함. 그래서 이래서 should have be 써라 이 얘기기도 해. 뭐로 돌든 어찌 돌든 결국 우리는 have be 써야 돼. 아, 의외로 재밌었지. 같아지지. 맞아. 이 얘기야. 자, 주어 그가 he 지켰어야 했는데 guard 써야 되죠? 그거에 should have be 써야 되니까 should have guard did 지켰어야 했던 지역.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함. 교재 설명은 이건데. 이거 보고도 어차피 should 쓰고 완료 써야 되네. 같은 말이죠. 하나 더 할까 아니면 넘어갈까? 넘어갈까? 오케이. 자, 다음 거 부사구 강조로 인한 도치와 기타 도치 되어 있습니다. 강조를 위한 도치인데 처음 거는 전치사구가 도치되어 있고 일형식에 다음 소댓 구문의 이형식에 도치고 다음 소동사 주어 있는 건데 하나씩 다 따로 갈까나 어떻게 할까? 그럼 새로 쓰자. 내 팔자련이 하고. 강조를 위한 도치. 첫 번째 1번. 부정어 도치. 부정어가 문장에 앞에 오면 어수는 없던 조동사라도 쓰고 주어 쓰고 본래의 동사를 쓴다. 본동사를 쓴다. 뭐 이렇게 부조주본이나 부조주동으로 외우는데 포인트, 부정어에 포함되는 게 온리를 포함하는 구나 절도 부정어 취급하고요. 여기 조동사, 주어, 본동사 어순이란 별말은 아니고 의문문의 어순입니다. 그래서 없던 조동사라도 새로 써야 돼요. 2번, 이게 더 난데 일형식에서 부사나 부사구가 문장에 앞에 오면 어순은 동사 주어가 된다. 3. 이 형식에서 보어가 문장의 앞으로 도치되면 어순은 또 동사 주어가 된다. 4. 3형식 이상의 문장에서 목적어가 문장의 앞에 올 경우 예전에는 콤마를 찍었는데 최근에 안 찍더라고. 그냥 앞으로 뺍니다. 이때 주의하실 거는 2번 3의 경우 주어가 대명사 2번 3, 2, 3에서 주어가 대명사인 경우 주어 동사 어순을 씁니다. 요거는 여따 쓰지 말고 잘라버리고 3번쯤에다 쓰지 뭐. 탭, 탭. 기본 공식이에요. 필기. 몇 형식 동사냐가 더 중요해요. 계속 얘기지만 1, 2, 4, 5 형식 동사 외우라 그랬죠? 여기는 1, 2 형식 동사가 들어가 있어요. 이 강의 끝날 때쯤 우리 예겸이를 위해서
여기면 맞지? 여기 맞지? 위에서 녹화 듣고 있어요. 1, 2, 3, 4, 5형식 동사 싸그리 다 정리해 줄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도 그냥 깨끗하게 예쁜 옷 입고 왔는데 딱 녹화하니까 좋네. 아, 내 얼굴도 같이 들어. 자, 그런 다음에서 추가가 돼 있는데 먼저 with 밑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왔어요. 전명구로. 이 다음 잠깐만요. 멈추세요. 쉼표 찍고 주어 동사 나와야 되는데 쉼표가 없고요. 됐고? 원래는 이렇게 되면 쉼표 찍고 주어 동사 나와야 되는데 쉼표가 없고. 다음 come이라는 동사가 1, 2형식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도치가 일어났다 이렇게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동사부터 come, 온다, new, and 있으니까 new challenges and reward. 그래서 각각의 새로운 단계와 함께 새로운 도전과 보상이 온다. 됐고, 다음 아까 한 거에서 이어서 좀 나갈 텐데, 이어서 나갈 텐데, 이 문장이 성립한다고 뭐랑 같다? Jane is beautiful하고 똑같다고. 제인은 예쁘단데 뷰티풀이 앞으로 도치돼서 보어로 형용사부터 나오니까 문장이 성립되지 않아야 되는데 2형식 동사라서 여기까지 됐고, 솔직히 이거는 유사하게 뭐로 이해지냐면 how만 붙이면 딱 똑같아. 이해됐고? 오케이. 감탄문이고 이거는.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뷰티풀이 주어가 대명사면 무슨 어순 쓴다고? 이 어순을 쓰거든? 재수없지만 어떡하겠니, 너무 예쁘다는데. 이러면 소랑 같이 나가게 되면 도치가 일어나요. 대명사라 하더라도. 이해됐고? 상당히 골치 아픈 부분인데.
이게 쏘랑 같이 등장하면서 쏘대 고문이에요. 그래서 도치를 활용합니다. 워위가 답이 돼요. 교재에서는요, 잠시 후에 답은 써놨고요. 교재에서는 보어가 문두로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는 동사 주어 어순 쓰는 게 원칙이야. 대명사라서 얘가. 그런데 이게 소댓 구문에 있는 특수한 상황이라서 그래. 특수 상황이라서. 다음 소 동사 주어 주어 또한 그러하다. 니더나 노어 동사 주어 그렇지 아니하다. 그래서 소 동사 주어 이즈 아워 센스 오브 카인드니스. 답 써버리지. 우리의 친절함의 감각 또한 그러하다. 되고 소동사주한 더안 해도 되지. Is equally 똑같이 형용사냐 부사냐인데 알아? 똑같이. 와 이거 나왔다고? 와 너무 잔인한데 이거? 데스에서 끊어지고요. 문장을 잠깐 보시면요. 주어 캐너커가 서술어거든? 어차피 부사 끊어놓고. 이게 전체 주어야. 일단은 형용사가 답인데, 지워도 되니? 와, 진짜? 교재 거 활용할게. 캐너컬로 할게. 이 문장은 이해됐지 지금. 뭐가 된 거야? 문장의 대절이 주어가 됐어요. 솔직히 이렇게 잘안 쓰죠. 보통 뭘 쓰니? 보통 못 써. 그치? 이때 강조문에 가주어 진주어지. 가주어 진주어 쓰는 게 정상이지. 근데 교재에서는? Serious를 뭐 해버렸어? 도치 해버렸지? 이렇게. 와우. 이해됐니, 지금? 어허. 필기. 가주어, 진주어 상황에서 도치를 시킨 게 아니라, 그냥 저 상황에서. 진짜 보기 드문 구문인데, 레벨 3다워. 너무 아름다워, 이런 문장. 해석할 때 요게 더 눈에 익숙할 텐데. 그건 심각하다. 안구건조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건 심각하다. 가조진주가 가장 익숙하잖아. 와우.
와. 어,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 물론 내가 봤던 최악의 문장은 참고로 얘기해 주면 이때 명사절 접속사 대시 생략된 거야. 왜 명사 접속사 가끔 생략하잖아. 네, 예. 안 생략해서 고마울 뿐이야, 지금. 생략했으면은 뒷목 잡았을 텐데. 넘어가도 돼? 필기야 더 추가를 안 해도? 오케이. 그래서 요딴 문장이 등장했습니다. 다음 에 전치사고요. 전면구 괄호 괄호 닫으니까는 주어가 아닌데 동사가 나왔죠? 도치 구문인데요. 그러면 도치가라는 걸 알아보시는 순간에 동사 걱정 마세요. 주어는 바로 뒤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있죠? 단수 복수 어보고선 단수 워즈 끝. 다음 소동사 주어 있는데 이게 에즈소 구문인데 이게 도치를 안 시킬 때도 있어. 안 시킬 때도 있는데 지금 현재 요놈 때문에 도치를 해야 돼. 무슨 동사? 대동사. 그래서 도치를 해야 해요. As so 체크해 놓으시고요. 지워도 되니? 자, 필기부터 할게. 추가 필기도 똑같이. 자, 속담이라서 외우셔야 되는데요. As you sow, so. 해석. 쉬운 속담인데? 소우 까먹었고 다시 불안하다 너 소우 쓰이세개 구별할 수는 있고 구별 못하는 거야 지금? 불길해 죽겠는데? 불길해 죽겠는데? 위에 거 중간에 거 소우 그래서 봤다. 또. 톱 손잡이 같아 보이지 않니? A하고 W가? 다음 2번. CU는? 알파벳 E가 바늘귀 같아 보이지 않니? 그러면 위에 거 SO는? 참고로 위에 두 개는 발음도 같아. SO로. 밑에 건 CU로 발음하고 위에 거는 SO고. 위에 거는 동그란 걸 씨앗에서 씨 뿌리다. As you sow, so you will reap 하면 예, 뿌린 대로 거두리라라는 그 유명한 말이에요. 뿌린 대로 수확할 것이다, 거둘 것. 그런 말 있지, 뿌린 대로 거둔다. 그게 이 문장이야. 야, 속담이야. 당연히 외워야 돼. 아 진짜. 아 진짜. 아 씨. 근데 똑같은 문장인데 이렇게 도치도 가능해요. 자, 이렇게 하면 so 동사 주어 했지? 동사 주어 썼지? 그러면 뜻이 또한 뭐뭐 하다니까는 네가 씨를 뿌린 대로 또한 수확할 것이다. 자, 이 속담에서 또 알아야 되는 거는 여기는 will 썼니 안 썼니?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 will 안 쓴다. 여기까지는 됐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도 돼. 이건 그래서인 접속사고 이러면 또한 그러하다인 정도인데 결국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됩니다. 솔직히 내용상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잖아. 자 그런데
Do you? 이러면 X야. 왜 그러게? 아니요. 윗문장과 아랫문장의 차이 이해됐어요?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동사야 지금? did 써놨는데. 하다야? 대동사야. 그래서 그래. 네가 빨리 달리는 것처럼 그도 그랬다. 빨리 달렸다겠지. did가 가리키는 건? 어. 근데 이거하고는 이건 주어동사 쓰면 틀려. 그런데 얘는 맞아. 얘는 대동사야? 얘는. 어, 그래서 또한 그러하다만 써야 돼. 아, 필기 속담도 배워야 되고 어차피 여러 가지 다 감추고 있고 나 이러면서 씨뿌리다 바느질하다 톱질하다 다 외웠어. 존나 헷갈리는 단어들인데. 대동사를 썼기 때문에 이건 도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해야만 하고요. 소동사 주어, 니더 동사 주어, 노어 동사 주어 전부 다 대동사였던 거 기억하지? 그럼 그 얘기는 이게 소가 그래서라는 뜻으로 쓰는 구문이 아니라 대동사 구문이다 이건데. 참고로 이렇게 돼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있는데 참고로 하나 더 할게요. 기왕 쓰면서 계속 들으세요. 소 주어 동사 쓰잖아? 그러면 강한 긍정이라서 예스랑 같아. 아주 강한 예스야. 야, 누가 실수했어? So he did. 걔가 그랬어! 얘는 안 들어도 되지? 어, 그럴 때 쓰는 표현이라서 해석이 이러고 이걸 쓰면 완전 해석이 이게 있기 때문에 달라져. 그는 빨리 달렸다. 또한 그도 그랬다. 이렇게 해석되는 게 아니라 그는 정말 그랬다. 뭐가 그가 뭘 했는데? 어, 이게 내용이 이상해져. 왜 이해됐지? 대동사인 상황에서 해야 표현이기도 하고 관용 표현이기도 하고 as so 구문이기도 하고요. 참고로 이거는 as 말고 요즘에는 요런 걸 더 선호해요. 요런 걸 더 선호해요. 딱 네가 뿌린 대로 이렇게 just 써서도 강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just as 나오면요 뒤에서 so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자, 그게 3번 구문 동사 도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내가 다른 동사면은 둘 다 됩니다. 무슨 말이냐? 다른 동사면 둘 다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순간 대동사였기 때문에 디벨롭도 있지. 인간의 말하는 능력이 발달하는 것처럼 발달하면서 거짓말하는 능력 또한 그랬다. 예. 다음 4번에 있는데 across from 주어 안 나왔고 전치사 구가 나왔고 컴마도 없지. 자, 이때 아주 중요한 건데 수동태 문장이거든. 수동태인데 이게 일종의 일형식이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 큰 하나의 동사구로 보면. 이게 1번. 다음 후에 의해서 소식을 받아서 주어가 뒤에 나왔지. 길어질 경우 주어를 뒤로 보내는 것을 뭐라 부르냐 하면 주어의 후치라고 하는데 이게 후치가 똑같이 앞으로 보내면 전치, 뒤로 보내면 후치, 결국은 전부 다 도치 구문 상황에서 포함돼요. 얘는 후치로 설명을 하고 있을 텐데 나는 이 동사 전부 다도 일형식 동사도 동사구로 일종의 일형식 동사로 간주하시면 한방 해결돼요. 일종의 자동사다. 그러지 않으면요 이거 쉽게 못 풀어요. The musician was seated 하고 쓸 거면은 여기 컴마 있어야 돼요. 컴마 있어야 돼요.
지어도 되고요. 자, 뭐 obvious냐 obvious냐인데 결국 형용사냐 부사냐인데 the fact that 딱 끊고 보니까 아 fact 해서요 주어가 너무 기니 주어를 뒤로 뺐다 또는 is 보어를 비동사의 보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뺐다. 결국 그놈이 그놈이에요. 6번 아무 생각하지 마십시오. 니더는 not 플러스 이더의 합성어입니다. 한마디로 부정어예요. 모든 도치의 1번은 부정어 도치입니다. 그러면 어떤 어순을 취한다? 의문문의 어순을 취한다. 지우고 다음 거 강조의 도치 구문으로 바꿔 쓰시오 돼 있는데 일형식 구문이지 지금. 그러면 바로 앞으로 빼버리고 주어 동사가 바뀝니다. 사랑으로 우정 속에서 사랑과 사랑으로 풀이 and she 우정은 우정 속에서 vanish 사라진다 the very 사랑과로 해야겠네 the of 근데 여기서 좀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베니시가 저거 일사명식 둘 다 돼. 소멸시키다 라는 뜻도 돼서 찾아보면 있어. 무조건 일형식만 쓰는 건 아니야. 레어 드문 이라고 돼 있네. 이게 길어. 예술가 그림을 생산할 수 있는 여유가 되는 예술가들 어떤 지불을 요구하지 않고도 하는 예술가는 드물다. 레어를 앞으로 빼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주어가 너무 길어서 주어를 뒤로 빼는 게 더 나은 것 같은데 이렇게 주어가 너무 길지 이런 경우는 그냥 주어의 후치가 더 흔해요. 자 현재 지금 주어는 솔직히 얘 하나입니다. 거기에 수식어가 붙었죠. 만약에 대절이나 왓절이나 절인 경우는 가주어 진주어가 일반적이고요. 지워도 되고 자 같은 패턴입니다. 모어 서프라이징 이즈 더 팩트 대 뒤로 빼시면 되고 컴 일형식 동사죠. 그래서 일형식의 부사구 도치로 생각하시면 돼요. 미리 써버리고요. 자 나머진 기초 숙제 보시고 문장의 주어 1번 사실은 이게 주어고 불러일으킨다가 서스러지 뭐라? 퍼펙트 대절 써야 되는데 뒤로 빼라는 거지. 근데 염려를 불러일으킨다가 뭐야? 이게 컨서닝이야? 아. 염려를 불러일으키다. 이게 컨서닝이 염려를 불러일으킨다 이거야? 야 진짜 너무한데 불러일으킨다 해갖고서 나는 막 이보크 프로보크 뭐 이런거 있지 그런거 써야 되는데 컨서닝이 와있네. 한글 바꾸자. 컨서닝 is the fact that 데디아라는 사실이 염려스럽다. 판사들의 개인적 의견. 소유격 어부 써야 돼? 싫은데. 판사는 저지가 있어.
일단 써볼게. 어부 써서 활용해서 퍼스널 개인적인 오피니언스 어부 누구의 저지 판사들의 개인적 의견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can affect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들의 판결에 대여 판결 어? 판결이 저지야? 아 decision 있지? 아이씨 뭘로 쫄았잖아. decisions 이러면 다 썼지. 아 이게 마음에 안 드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드냐고? 예 사람의 소유격인데 굳이 업으로 뒤로 빼야 될 필요 있나? 저지 스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얘 사람 아니야? 사람의 소유격이면은 이게 더 맞는 거 아닌가? 물론 영어에서 이게 이게 더 정상인 것 같은데 물론 소유격으로 어부 쓰는 경우가 있어 사람이지만 근데 그때는 목적어 관계일 때 써 그래서 판사를 의견이 되는 이상한 상황이 되는데 조금 이상하네 이게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 지워도 되고 일단 그럼 다 쓴 거 다 썼어 이게 답일 거야 다 봐도 그래 그밖에도 없어 concerning이지 염려스럽다로 써서 is concerning the fact that 이렇게 써야 돼 그리고 of judge도 써놨지 예 so excited 나는 흥미로 흥분했다 시제 언제니 과거 그래서 was I 나는 흥분했다 that 뭘 알아서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가고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뭐예요 아, 안 끝났구나. To find out 대신에 아, 속을 뻔했어. 아, 빠뜨릴 뻔했네. 나는 너무 흥분했다. To 뭐뭐 해서 To 부정사 아, 때짜 쓰니까 이러지. 슬 알아서 아주 신났다. 이래야 되지. 때짜 쓰니까 왼짜처럼 보이잖아. 여동생도 그러하다. So 동사 주어. So 어 대동사니까 was my sister 끝 내 여동생도 그러했다 나머지 다 쓴 것 같네 부정 썼고 오케이 나머지 숙제 잠깐 쉬었다 가자